아브라함과 이삭 당신이 몰랐던 창세기 22장의 충격적 진실. 지금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순종의 시험으로만 알고 계셨나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순간 천사가 그를 멈추겠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제가 알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다가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